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임피치의 기술 총괄 서석우입니다. 저희 아임피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 미디어 파사드,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왓츠아웃의 대한민국 공식 총판입니다. 왓츠아웃 미디어 서버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이제 미디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디어 멀티미디어 쇼라든지 인터랙티브 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쇼가 아닌 공연 예술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 것은 이제 비디오 백업 시스템입니다. 공연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메인 시스템에서 백업 시스템으로 바로 절체를 하여서 공연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왓츠아웃 같은 경우는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의 비디오 출력은 매트릭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공연 중 문제가 생겼을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일단 정상적으로 공연 영상이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노이즈가 낀다거나 콘텐츠가 멈췄을 경우 백업 시스템을 가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퍼레이터가 백업 시스템 절체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3초 정도 블랙이 잡히고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인터랙티브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인터랙티브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 이미지 사용입니다. 라이브 이미지의 경우는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컨텐츠의 이미지가 아닌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생성된 이미지를 바로 공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데이터를 연동한 쇼 운영입니다. 외부에서 특정 센서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여서 인터랙티브 쇼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스템은 왓츠아웃 서버와 보이는 센서 그리고 센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싱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이미지 사용을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촬영을 합니다. 사진 촬영 후 본격적으로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쇼처럼 로봇가 움직이면은 이것의 XY 좌표를 왓츠아웃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서 해당 영역에 대해서 컨텐츠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사진은 맨 처음에 찍었었던 라이브 이미지의 사진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왓츠아웃 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로봇의 RX 값은 해당 좌표 값으로 센서를 통해 가지고 연동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개수만큼의 사진을 찾고 나면은 바로 성공 화면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라이브 인터랙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연상에서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리 준비되지 않고 퍼포머가 무대 위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관객들이 찍은 사진을 바로 공연 연출, 영상 연출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XY 좌표를 가지고 뭐 쇼를 이동을 하긴 했었는데 퍼포머의 움직임에 따라서 컨텐츠가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퍼포머가 특정 위치에 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이 재생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받아오는 데이터 자체가 XY 좌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리의 크기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다면은 관객들의 함성 소리라든지 박수 소리에 따라서 영상이 변화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트가 터치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 세트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퍼포머가 특정 세트를 건드렸을 때 바로 영상 효과가 일어나게끔도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